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네, 저번에 올라간 문학동네 북클럽 택배 언박싱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제가 그때 원래 민음사 북클럽이랑 같이 택배를 뜯으려고 했는데 민음사 택배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문학동네 북클럽 택배를 먼저 언박싱을 했었죠. 근데 그거를 편집을 거의 다 하자마자 택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민음사 북클럽 택배 언박싱을 해볼 거고요. 민음사 북클럽이 문학동네 북클럽보다 조금 가격이 낮아요. 이게 33,000원이고요. 문학동네가 5만원인데 저는 거의 매년 민음 북클럽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또 문학동네와는 어떻게 다를지, 이번에 신청자가 엄청나게 몰렸다고 하는 민음 북클럽 택배를 지금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리만족 잘 되기로 유명한 겨울서점의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꺼내봅시다. 일단 요 민음사 북클럽 에디션으로 나온 책 5권 중에 2권을 고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고른 책은 일단 요 1984, 다른 한 권은 폭풍의 언덕입니다. 디자인 엄청 잘 나왔죠? 5권 다 디자인 되게 예쁘게 나왔던데 저는 1984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한 2권인가 있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받았고요. 폭풍의 언덕은 제가 종이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 권 이렇게 받았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문장이 써 있고요. 안에도 한번 볼까요? 안에 내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안에는 똑같고 표지를 한번 봅시다. 오, 예쁜데요? 그쵸? 뒤에는 이런, 오, 예쁘게 잘 만들었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폭풍의 언덕도 한번 벗겨보죠. 오, 네, 요런 모양이네요. 얘는 얘가 낫네요. 그쵸? 약간 제본 형식도 그렇고 요런 모양, 디자인 모양도 그렇고 약간 미국 책이 이런 책이 되게 많은데 되게 외국 책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지금 아쉬운 거는 종이 무게도 그런 미국 페이퍼백 책처럼 되게 가볍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종이 자체는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준적인 종이를 네, 쓰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권, 1984랑 폭풍의 언덕 이렇게 두 권 받았고요. 다음이 이런 게 왔는데요, 박스가. 2018 민음 북클럽 마이 라이브러리 북이라는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판형 되게 길쭉하네요. 이거 아마 저거 세계 고전 전집 판형이랑 높이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기네요. 민음사에서 나오는 세계 문학 전집보다 조금 더 높은 판형의 무엇인가가 예쁜 것이 왔습니다. 안에는 제가 또 스티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딱 펼치자마자 요게 다 스티커예요, 지금. 그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책 등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랑 이게 이렇게 쭉 몇 장이 있고요. 표지 스티커, 각종 예쁜 스티커. 진짜 예뻐요. 되게 디자인 잘하셨다. 진짜 예쁘죠? 그리고 작가 스티커도 있네요. 스티커 뒤에는 그 민음사 행사에 가면은 뭐 스탬프랑 스티커를 주나봐요. 그거를 붙이도록 만든 부분이 있고, 아, 여기 있는 책들을 이렇게 꽂아줄 수 있는 책장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쁘네요. 진짜 잘 만드셨다. 오, 여기 이렇게 스크래치도 있는데,
그 동전으로 긋는 거예요. 특별한 날 내게 힘이 되어줄 행운의 문장을 만나보세요. 세계 문학 속 명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스크래치해서 문장 확인하는 건가 봐요. 아이디어 되게 좋네요, 그쵸? 작년보다 훨씬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그쵸? 그 작년에 이런 게 오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네, 이런 게 왔었죠.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알차다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었는데 조금 작정하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뭐 이런 게 들어있고요. 얘랑 같이 있는 게 이게 아마 에코백이겠죠? 한번 뜯어봅시다. 네, 이렇게 생긴 초록색 에코백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두워요. 이 주머니를 되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넣어 다닐 수 있는 캥거루 같은 책 주머니가 하나 딱 들어있는 거. 여기 앞에는 똑딱이로 되어 있네요. 안에는... 네, 안에는 평범한 에코백입니다. 안주머니가 없고요. 안주머니가 없는 대신 이 앞에 주머니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백은 사실 매년 굿즈로 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별로 기대 안 하고 그냥 받는 편인데 예쁘게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른 책 세 권,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 책 세 권 고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제가 고른 책은 첫 번째는 요 팡세라는 책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이자 수학자가 쓴 책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팡세 이렇게만 보면 무슨 호빵 이름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불어죠. 뭐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뻥세라는 동사인데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아무튼 그 단어를 명사형으로 만들었나 해가지고 쓴 책일 거예요 아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고독한 실존을 갈파한 철학자 파스칼, 보들레르, 니체, 졸라에게 영감을 준 실존주의의 선구적 명저라고 되어 있네요. 궁금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 이거 그 영화도 있죠. Sense and Sensibility라고. 뭐 이거야 워낙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것도 받았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마르케스 콜렉터 같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마르케스의 썩은 잎이라는 책도, 얇은 책도 한 권 받았습니다. 왜 그 한 작가를 좋아하면 그 작가의 책을 다 읽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읽어보려고 이것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권, 뻥쇠, 이성과 감성, 썩은 잎 이렇게 세 권을 받았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렇게 두 권, 일단 북클럽 에디션으로 나온 책 두 권, 하나는 1984, 하나는 폭풍의 언덕, 이렇게 두 권 받았고요. 오, 어마어마하게 예쁜 2018 미는 북클럽 마이 라이브러리 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안에 스티커 예쁜 거 많이 있고요. 그리고 노트랑 같이 온 에코백, 그리고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 제가 고른 세 권, 이렇게. 여러분이 저의 언박싱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뭔가 저의 기쁨이 여러분께도 전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는 북클럽 언박싱도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뭔가 예쁘고 알차게 온 것 같은 느낌이라 되게 만족스럽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미는 북클럽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택배를 받은 것만으로는 사실 문학동네가 돈을 조금 더 낸 만큼 굿즈를 많이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느낌은 더 있는 것 같고요. 미는 북클럽의 경우에는 책 권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책을 많이 받은 그런 뿌듯함이 좀 느껴지는 게 있네요. 그 외의 북클럽 혜택 같은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양 출판사 모두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는 북클럽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